가야 명문클럽 챔피언십 조도권 선출부 1라운드 8강전 조선야구단계 지존팀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 메달인 야달코치입니다. 두 팀 다 색깔이 비슷한 나풀팀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1번 97년 선출 김남웅 선수의 타석 히트! 강력한 히트헌으로 최대로 받아쳤습니다. 아, 116m의 구장 크기와 강력한 역바람에 중풀이 되고 맙니다. 92년 중출 김영중 선수의 타석 히트! 아, 강력한 타구가 3루수 옆을 지나는 좌완으로 1루에 진루하는 김영중 선수입니다. 밀린 타구 2루수가 잡아 1루 토스 투아웃이 됩니다. 잡아당긴 볼 1루수가 볼을 한번 놓치고 토스 투수의 빠른 백업으로 3아웃이 됩니다. 박재만 선수의 타석 밀린 타구 유격수 옆을 빠지는 빠른 타구의 좌완을 만드는 박재만 선수입니다. 나풀 최진섭 선수의 타석 내 높이 뜬 볼 바람 때문에 휘어지는데요. 이 풀로 원아웃입니다. 중출 김한 선수의 타석 히트! 아, 유격수가 점프 캐치를 시도했지만 총알 같은 타구의 중안이 되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진루합니다. 나풀 안대근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주자 뜹니다. 스윙 삼진 그리고 류성구 그 사이 3루 주자 홈으로 대시하는데 송구 보란과 멋진 슬라이딩으로 세임이 되고 선취점을 가져가는 지존팀입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대시하여 잡아 1루 송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2회 초 7-1년 원주군 앞풀 이경철 선수의 타석 유격수 정면 물 흐르듯 잡아 1루 송구 아 조금 벗어난 송구를 유연하게 잡아내는 오진수 1루수 미안하다고 인사하는 김대선 유격수입니다. 92년 강릉구 선출 김동우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결과는 루킹 삼진 바깥쪽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최진철 투수입니다. 밀린 타구 이루수가 대시하여 불안한 송구 아이쿠 놓칠 뻔한 볼을 잘 처리하고 똑바로 송구들 하라고 뭐라고 하는 오진수 선수입니다. 2회 말 라풀 김대선 선수의 타석 1루 땅볼 글러브에서 한번 튕겼는데 차분히 처리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타이밍을 뺏긴 컨택 1당으로 투아웃입니다. 호투 중인 권혁태 투수 히트 제대로 한번 받아쳐 좌안을 만드는 최경태 선수입니다. 유격수 정면 2루에 토스하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3회 초 권혁태 선수의 타석 유격수 정면 부드럽게 포가의 1루 송구 원바운드 송구를 잘 잡아내며 모발모발을 보여주는 오진수 선수입니다. 높이 뜬 볼 애매한데요. 바람에 쉽지 않은 볼을 파울 지역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박재만 선수입니다. 천타석 홈런 성주풀을 기록한 김남웅 선수의 타석 히트! 이번엔 제대로 치고 빠던까지 확실했습니다. 아, 안 넘어갑니다. 강력한 바람과 98m의 길이에 좌월 2루타가 되고 매우 아쉬워하는 김남웅 선수입니다. 득점권 찬스에 전타석 좌안을 기록한 김영중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아 볼을 놓치고 유격수가 잡았는데 홈으로 송구. 부정확한 송구에 세이비 되고 2루 송구. 아 볼을 놓쳐 세이비 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김영준 선수입니다. 위기를 끊어야 하는 최진철 투수. 바깥쪽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3아웃이 됩니다. 오우 김대선 유격수 수비가 좋은데요. 따봉. 3일 말에도 올라온 권혁태 투수. 이번 이닝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투수 정면 침착하게 잡아 1루에 토스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투수키를 넘겼는데 2루수가 언제 왔나요?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멋진 수비를 보여준 김영중 선수입니다. 아우 복숭아뼈 쪽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팀 살짝 긴장감이 올라온 가운데 저타석 삼진의 나풀 안대근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또 파울. 짧은 타구 아 파울이 됩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인코스 꽉 찬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권혁태 투수입니다. 따봉. 4회 초 선두타자 안용석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바깥쪽 높은 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5번 이경철 선수의 타석. 파울 원스트라이크 인코스의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바깥쪽 낮은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최진철 투수입니다. 밀린 타구 2루수가 안전하게 포구하여 1루에 송구하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4회 말에도 권혁태 투수가 마운드를 지킵니다. 유격수 빠른 타구 가슴으로 안고 1루 송구. 원바운드 볼을 잘 잡아내며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조선야구단의 내야진입니다. 바깥쪽을 밀어쳤는데 좌풀로 투아웃입니다. 밀린 타구 쉽지 않은 위치에 볼을 잡아내는 안용석 좌이수입니다. 5회 초 최진철 투수가 올라오고 7번 오경석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바깥쪽 변화구에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8번 투수 권혁태 선수의 타석. 히트 앞에서 제대로 맞았습니다. 바람 때문에 뻗지 않고 흔들립니다. 쉽지 않은 볼을 잡아내는 안대근 중교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 박태준 선수의 타석. 바깥쪽 빠른 볼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빠른 볼로 파울티 삼진을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아 추운 날에도 몸을 피하지 않고 볼을 맞고 나가는 최경태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2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더 잡아당긴 볼 라인을 타고 가는 볼을 잡아내 직접 베이스를 밟아 투아웃이 됩니다. 밀린 타구 1땅으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남웅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 빠른 볼을 밀어쳐 무안을 만들며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김남웅 선수입니다. 따봉. 그리고 타석엔 오늘 멀티히트의 2번 김영준 선수의 타석. 밀린 타구 힘없는 타구가 2루를 넘기지 못하고 아웃이 됩니다. 밀린 땅볼 볼을 한번 놓쳤는데 아 넘어지고
에라를 보마보마합니다. 오늘 재밌는 장면을 여럿 보여준 오진수 선수입니다. 타자 주자가 라인을 벗어났다고 어필해봅니다. 하지만 번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이없어하는 오진수 선수. 투수를 교체하는 지존팀 나풀 방상만 선수로 교체합니다. 1-3루 찬스에 안용석 선수의 타석. 스트라이크 그리고 삼성구. 주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주자 2-3루의 위기 상황.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황상만 투수입니다. 1점이 절실한 가운데 5번 이경철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 스트라이크. 3루 송구. 아 몸에 맞아 볼이 굴절됩니다. 주자 홈으로 달리는데 세이브 되며 드디어 2-1로 역전하는 조선야구단팀입니다. 아 한 점이 쓰리겠는데요. 히트! 바깥쪽을 밀어쳤습니다. 어어? 바람에 쉽지 않은 타구를 잘 잡아내며 이제 지존팀의 마지막 공격을 준비합니다. 6회 말에도 올라온 권혁태 투수. 7번 김한 선수의 타석. 아 위험했습니다. 바운드볼이 오른쪽 바지에 살짝 닿았나 봅니다. 오늘 두 개의 데드볼을 기록하고 1루에 출루하고 찬스를 살려야 하는 가운데 두 개의 삼진을 기록하고 있는 안대근 선수의 타석. 주자 뜹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세이브 되고 히트! 바깥쪽 볼을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낮고 빠른 타구의 좌완으로 주자 1-3루를 만드는 안대근 선수입니다. 조선야구단의 감독님이 마운드에 올라와 투수를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주자 완루의 상황에 무서운 나풀 김대선 선수의 타석. 인코스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팁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히트! 바깥쪽 볼을 밀어쳤습니다. 바람에 더욱더 휘어 라인 안에 떨어져 3자까지 굴러가 두 명의 주자가 모두 들어오는 좌선이 루타가 되며 2-3 역전을 만드는 김대선 선수입니다. 6분이 남은 가운데 김국광 선수의 타석. 타이밍을 뺏겨 내야에 높이 뜨고 맙니다. 어어? 근데 불안합니다.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경기 시간이 다 되어 지존이 2-4로 역전하며 4강에 진출합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